번째 캠프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다른 말씀이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캠프가 뭐죠? 캠프가 성경에는 캠프란 말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도 운동을 하는 관점을 하나의 어떤 정상을 정복해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캠프란 단어가 여러분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가 어디냐면 등산할 때 제1 베이스 캠프, 뭐 제2 베이스 캠프 이렇게 하면서 그 등산할 때그 하나의 고지를 점령해 갈때 그때 쓰는 언어가 캠프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할 때 전도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캠프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캠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빛을 비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냥 빛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5장 그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나와요.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나를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 쉽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저 아우라가 있네. 그럼 뭐라고요? 그 사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때 아우라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피죽도 못 먹고 이제 그러면 여기 빛을 잃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막이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딱 봤는데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고 막 뭔가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 이런 사람 보면 뭔가 다르다 이렇게 하고 사람이 빛이 나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빛이라는 단어가 뭔가 남들에게 표현할 수는 없으나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빛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주변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볼때 나를 걱정해 주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돌아다니 보세요. 아유, 집사님 삶이 걱정돼요. 근데 아니요,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본인이나 예수 믿고 좀 되게 잘 해보지. 이렇게 걱정받는 입장이 되면 전도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걱정을 받는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면 그는 이미 망한 사람인데 묘하게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노예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보디발조차도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보디발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사람하고 넌 완전히 뭔가 다르다. 너는 뭔가 노예인데 우리 집의 노예야. 근데 얘가 주변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 얘를 만난 사람마다 힘을 얻고 행복해지고 노예가 그런 어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심지어는 자기도 힘이 나. 이 노예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해보면 자기가 막 힘이 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야, 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예를 들면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야, 집사님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집사님은 나보다 상황은 더 어렵고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뭐 이런 말을 듣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요 말은 아니지만 전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의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그러면서 그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막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랬는데 바보 죽겠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막 벨을 눌러가면서 막집막 띵동띵동띵동 해가지고 안에서 개가 막 짖고 막 난리 났어. 거기다 써붙여서 애기 자고 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런데 막 뚱뚱뚱 두드리고 막 전도하러 왔다고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도 문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저기 무슨 터미널 같은 데 보면 예수 천당 지옥 부신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여러분 보면서 야 감동된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사람 봤어요? 뭐라냐면 저 미친 거 아니요 저거
저 멀쩡한 날이 왜 저러고 밥이나 먹고 살까 몰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러더라고요. 하, 그래도 어쩌다 예수 믿으려고 와서 나한테 예수 믿겠다 한 사람이 있다고. 그거는 진짜 만에 하나 천에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 하나 있다고 합시다. 나머지 전도하지 예수 안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더 막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이게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의 그 비밀 속에 있으면요, 재창조, 재창조가 뭐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창조라는 게 그거잖아요.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것이 그야말로 노바디의 현장, 나띵의 현장을 에브리바디로 바꿔버리는, 그죠? 그 불가능함을 가능케 할 때 그걸 우린 창조됐다고 해요. 야, 이러잖아요. 진짜 안 바뀔 인간이 바뀌어가지고 막 변화해서 뭐라 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 이러잖아요. 재창조 역사. 그래야 캠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행복하고 또 행복하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요? 누구한테? 누가 누구냐고. 감옥에 있는, 지금 잡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이게 진짜 캠프가 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캠프가 된다면 기도의 비밀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기도라고 할 때도 뭐 다 기도행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기도. 루터가 그런 말이 있어요. 주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감옥에 가든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뭐냐? 뭐 안 되니까, 막 삶이 안 되니까 주여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난 최고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라. 그래서 난 시편 23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늘 뭐 듣는 얘기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그때 이 다윗왕이, 다윗이 왕일 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울왕이 그걸 보고 질투나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했던 그 고백이 시편 23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뭔가 형편이 좋은 상태에서 한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그때 고백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야? 죽음이 나를 기다리는 곳을 갈지라도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난 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난 이것으로 난 행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을, 그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나와 함께하신다. 심지어는 고난의 현장까지도, 고통의 현장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은 어떤 때는 고난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갈등일 때도 있고, 뭐 좋은 일도 문제는 물론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일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것이 합력하여 주님은 나에게 선하게 하실 것이다.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심지어 내가 죽는다. 그래도 스데반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주님 품 안에서 나는 천국에 가 있는 것이다. 그 스데반이요, 천사 같은 얼굴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음 하면 큰일 났구나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혼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에덴 동산에는 과연 질병이 없었을까? 에덴 동산에는 과연 늙음이라는 게 없었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만드셨을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세도 사실은 120살이 죽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죽을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나요? 아니에요. 죽음은 그냥 나의 인생에서 하나의 여정일 뿐이에요. 죽음도 우리에게는 여정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질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이 반응을 안 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아 내게 좋사오니 내게 이 질병이 있는 것이 내게는 도리어 감사한 일이다. 이것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서 이건 역시 내게는 축복이다. 질병을 축복으로 고백했다니까요. 왜냐 이건 역시 내 살아가는 동안 여정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병은 안 와야 돼, 뭐 안 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예수 잘 믿는데 병 걸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저주입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스데반이 예수 잘 믿었어요. 근데 일찍 순교했어요. 저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거예요. 육신의 장수를 보장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살렸잖아. 그럼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또 죽었어요. 장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장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럴 겁니다. 그 잘 되게 해줘서 너한테 그게 과연 덕이 될까? 바울은 얘기하기를 고난이 내겐 더욱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요. 신앙이 뭔가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내가 안 맞아. 뭔가 계속 빗나가는 화살같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뭔가가 만족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왜 만족이 없을까요? 그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그 주장의 그 기준을 안 내려놔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가장 큰 문제는 납니다. 나.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해요. 아니야.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아멘.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를 살아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광야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상상을 하기는 그렇게 상상을 안 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 이제 그야말로 우리말로 꽃길이 기다릴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광야가 기다리고 있네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의도한 거예요. 왜? 애굽에서 자신도 모르게 돌아왔던 그 잘못된 각인 무의식 속에 돌아왔던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좀 제대로 점검하고 발견하고 갱신하고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잘못된 각인들을 좀 정돈하는 시간으로 광야로 싹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꽃길 가고 싶은데 왜 자갈길이 나를 기다려?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준다더니 축복이 아니네. 계속 원망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유목사님 표현이 있잖아. 땅에 다 묻어버렸다고. 땅에 다 묻어버렸다. 1세대 하도 불평하여 너희들 가지고는 도저히 쓸데가 없어. 쓸데가 없어서 땅에 묻어서 거름으로 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험 없는 2세대를 들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왜냐? 그 광야가 축복인 걸 몰랐어요. 그 사도행전에 누가가 뭐라고 하죠? 광야를 가리켜서 그것은 나의 광야 교회였다. 광야길을 교회라고 표현했다니까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이게 광야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가 바뀝니다. 뭐가 불평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이 범사에 감사라는 단어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멘. 그리의 기도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어쩌면은요, 그때가 비로소 내 인생에 새로운 제2의 인생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전환점이라는 게 뭔가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확 떨어질 때가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더 큰 위험일 수 있어요. 전환점은 뭐냐? 어떤 환경에서도 상관없이 여호와로 만족하는 그 단계가 될 때가 인생 전환점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능력, 237의 빛, 하나님의 형상, 뭐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생명의 능력, 에덴의 축복, 이런 단어들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 뭐 393 우리가 뭐 계속 듣잖아요. 무슨 뭐 그 내용들, 그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내가 행복한 상태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보여요.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 걱정, 염려, 한숨 쉬다가 갑니다. 그래서 흔히 복음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계속 오면 이러잖아요.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인생 처세술 중에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그러는데 그게요 나름 그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이 터득한 원리인 거예요. 근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이면 된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뭐 너무나 잔하는 말이지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자가 돈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복 있는 자가 돈이 있어요. 복도 없는 사람이 돈만 있으면요, 그 심각합니다. 그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복 있는 자가 장수해야 돼요. 복도 없는 인간이 오래 살아보세요. 아, 저 인간은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 이런 저주만 받아요. 그죠? 복도 없는 인간이 건강해보세요. 그 남봉군 됩니다.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지. 그런 인간 차라리 늘 골고루 하는 게 나아요. 복도 없는 인간이 돈 많이 벌어요. 그 돈 가지고요. 온갖 나쁜 짓 다 한다니까요. 복 있는 자가 건강하고 복 있는 자가 성공하고 복 있는 자가 장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가 돈 있으면 그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에 노예지지 않고요. 돈 때문에 상처 주지 않고 그거를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쓰게 돼 있단 말이죠. 복 있는 자가 장수해야 그 오랜 장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비밀이다. 그게 또 하나 말씀의 비밀입니다. 말씀은 말씀이지 또 말씀의 비밀은 뭐냐? 오늘 아침에 그 우리 구역공과 같이 보면서 여러분 다 깨달았을 겁니다. 흐름이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 시대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영혼을 살리고 그 시대에 저주와 재앙을 막아간 만큼이어 그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의 그 상황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땐 방주 만드는 게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다윗왕은요. 다윗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성전 건축이라는 걸 했단 말이죠. 바울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바울은 세계 로마 복음화 그거에 생을 걸고 간 거예요. 그게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를 해야 될까?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정해진 거잖아요. 이 시대에는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전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맞죠? 전 세계는 지구촌이에요. 이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비행기 타면요. 저번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저기 우리 그 노영수 장로님 때문에 알았던 무슨 한의원인데 중국 한의원이거든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재미나더라고. 저는 점심은 일본 가서 먹고 저녁은 대만 가서 먹고 그리고 저녁은 한국 가서 먹는데 그 뭔 말인가 했더니 이분이 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인가 그때 그랬죠?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제 저기 그 중국 분이지요. 한국에 있는 그 중분인데 일본에도 중국 친구가 있고 대만에도 있고 하니까 비행기 타고 아침에 일찍 출발해가지고서 일본 가가지고 점심 먹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뭐 아침 먹는데 그리고 또 대만 가 점심 먹고 저녁에는 한국에서 저녁 먹는데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요 완전히 하나의 가족 하나의 작은 마을처럼 됐어요. 아니 바울 시대도 바울이 복음 운동할 때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지중해를 건너서 막 몇 달씩 왔다 갔다 하는 그때도 바울은 전 세계를 세 번 돌았다니까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이웃 동네 가는데도 평생 한 번도 안 가본 할머니도 있지만 강원도에 사는 어떤 할머니는 참을미 때문에 강원도에서 한 번도 도시 나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내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찌 이런 일이야 진짜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런 시대에 아니,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뭐 강원도에서 옥수수만 평생 한 80번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추수하려고 한 50번 추수하면 끝나는 거야 인생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지중해 연애를 세 번이나 돌면서 세계복음화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뭐냐 전 세계 5천 종족 살려라 세계복음화라고 할 때 이걸 좀 구체적으로 237 나라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 5천 종족 이곳에 제자를 파송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거죠 이 흐름 잡아야 되는 거죠 아멘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와 있는 민족이 100개 나라가 넘잖아요 그중에 제자 있을 거라고 봐야 돼요 이번에 우리 페루 목사님들 봤었죠 한국에 페루 목사님들이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복음 하나 듣고 완전 인생 바뀌어가지고 페루로 돌아가가지고 완전 새로운 인생 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3단체가 완전히 세상 뭐 아니고 무속 점술 우상으로 완전 다 잡았어요 그냥 명상 이런 거로 드라마만 봐도 요즘 전부 다 희한해요 완전히 무슨 점술 무속 이런 거 엄청나더라고요 아주 요즘은 뭐 그냥 전부와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히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속인들이 그 세상에 전면에 나섰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세상에 이제 그들이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엘리트들까지도 다 잡고 있어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반드시 우리가 언약 잡고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 들고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구보로 섬 닦아가지고 보니까 총독이 무당한테 완전 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트가 저 무식한 무당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요번에 뭐 기사 보니까 무속인 200만이 나와서 데모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200만이나 되는 줄 대단하죠 그 무속인들 만든 저기 신문 봤어요 삼지창이라고 그 사람들이 만든 신문이 있어요 삼지창 거기 보니까요 막 사회봉사도 하고 별거 다 해요 무속인들이 그리고 뭐냐면 무속인들을 저기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 나 참 이제 뭐 그러면서 뭐라고 대학도 세워야 된대요 무속인 대학 정말 이게 장난 아닙니다 흑음이 여러분 사이트 봐보세요 삼지창이라고 가끔 봐요 저도 이렇게 무속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활동하나 정말 시대가 이런 시대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의 사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후대들 거의 교회들이 고령화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전혀 몰라요 교회 가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교회가 더 꼰대라고 그래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지적만 하고 본인들은 더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그 왜 그러냐면 복음 놓치면 자꾸 율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완전 담내야 돼 그러면 렘넌트들이 더 압니다 세상이 이게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는 답이 없구나. 렘넌트도 더 잘한다니까요. 학문? 그거 초등학문이지요. 그게 이 세상 영적 문제 어떻게 치워줍니까? 답 못 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영적 답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사무엘같이 디모데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할 지금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바로 말씀에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완전히 내가 세팅해야 돼요. 이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2, 3, 7, 5천 종족 모든 현장을 살리고 남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미래는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뭡니까? 무슨 뭐 몽상가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미래에 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미래고 시대의 미래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사실은요, 먹고 사는 건 넘쳐나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해요. 그러니까 왜 마약이 이렇게 전 세계로 움직이고 있냐? 그 허전한 마음이 다른 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먹고 사는 거 해결이 돼가지고 정신없이 살이 쪄가는데 문제는 그 영혼은 공허하게 여릴 데 없고 비어있다니까. 그것이 그런 마약들이 자리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답이 없어서. 이 답을 우리가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답 딱 줘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다 깨달아져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오전 메시지 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에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증거되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재창조의 역사, 불가능한 것이 절대 불가능의 절대 가능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갔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문제 올 수 있어요. 상황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문제에는 답이 있다. 갈등은 갱신의 사인이다. 위기 기회다. 아주 그런 공식처럼 딱 외우세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답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요, 그 문제는 큰 감사의 조건이 돼요. 유능한 선장은 풍랑이 올기를 원한 기대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도수로 다닐 때 바람 안 불면 그 큰 배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이 괴로운 게 없어요. 바람이 불어줘야 이 배는 가는 거예요. 그 유능한 선장은 바람이 불기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인생은 파도가 온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탈 수만 있으면 최고의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파도 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파도는 옵니다. 근데 파도 보고 무서워 그러면 평생 그냥 겁먹고 살다 가는 거예요. 파도 타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답이 있습니다. 아멘. 갈등이요? 수준이 같아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수준이 완전 다르면 갈등 안 합니다. 싸움은 비슷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아유, 똑같은 놈끼리 싸운다고. 그게 같으니까 싸우는 거거든. 그 갈등이 그때 오는 거예요. 서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한쪽에 완전 수준이 높아버리면 싸움할 이유 없어요. 그냥 수용해버리면 돼요. 웃어버리고. 하하, 이거 참. 예. 가짜게 노네. 이러고 이제 끝나면,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하라. 내 그릇을 키워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갱신하면 돼요. 위기요? 위기를 잘 보면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이 세 번째 캠프 재창조의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가장 무식하게 재창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